네, 43번이요. 그림은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그래프를 그린 거네요. 네, 보면 알겠지만 교점은 1,1일 때 하나 존재하죠. 임의의 두 점을 잡는다는 건요, 뭐,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랜덤한 거지.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a가 0에서 1 사이면, FA가 뭐야? 이 FX. 그러니까 곡선의 그래프죠. 곡선의 그래프가 A, 직선의 그래프보다 더 작다. 그럼 지금 0에서 1 사이는 항상 직선, Y는 X가 더 위에 있으니까 기억은 맞네요. 그래프도 찾아서. 그럼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양변을 B-A로 나눠보죠. B-A는 양수니까. 그래서 1은 D-A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이다. 얘는 뭘 의미할까요? 얘는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B-A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X의 증가율분의 Y의 증가율이 1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당연히 1보다 크지만, 0에서부터 1 사이 중에서도, 여기 한 중간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B, 여기 이렇게 A를 잡았으면 얘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한이 정도 되잖아. 1보다 작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아닌 구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디귿이요. 디귿도 얘를 AB로 나눠서 주면 서로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A-1, 그 다음에 B분의 2B-1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그럼 얘는 뭘할수 있는 걸까요? 얘는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곡선의 그래프에서 문제를 풀수 있겠다. 그러니까 a분의 f, 얘는 x분의 fx, 뭐 이런 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a분의 fa라고 표시한 게 이거고, 얘는 b분의 fb 이렇게 표시한 건데, 얘는 사실, 요렇게만 쓰면, 항상 요 옆에 0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0. 0-0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되죠? 그럼 뭐지? 얘는 그 중심 수직선의 원점에서 A를 넣었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대략 한 B라고 해보자.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A-0 여기가 0, A-0분의 FA-0 0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얘는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어쨌든 간에 접선의 방정식이 계속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기울기라는 건데요. 이 FX 기울기는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B가 A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요식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그드 이렇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파악을 하는 건데 지수 이거는 미분 개념에 좀더 가깝지. 미분의 개념,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겠네요.